알겠지? 누나 지금 옆에 우주인이랑 깔맞춤. 내가 반포 빨간 맛이다 씨. 향기 쭉 난다 진짜. 오늘 가는 집은 네. 이 빨간 바지에 어울릴 우뚜리 니트 맛집, 니트 전문집. 니트 전문집. 어디 한번 그럼 빨간 바지로 한번 가볼까? G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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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포 빨간 맛이다. 이 집에 대박 신상품이 있대요 누나. 봐야 알겠지. 네. 나 알지 누나. 웬만한 소재 이런 거는 혹하지 않는 거. 오케이 오케이. 빨간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웬만한 거 혹하겠냐 내가? 빨간 바지 입으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그 노래 틀고 이렇게 춤추시는 그. 그 무슨 빨간 바지 아저씨 있지 않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찾았어 찾았어. 첫 번째 소개해줘. 네. 세뚜 세뚜. 아. 세뚜. 이렇게 입고 있다. 아. 봐봐. 야, 기가 막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빵댕이가 교통사고 날 뻔하지. 아, 요거 세트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편해 보일 것 같아요. 맞아. 어. 나 이런 셋업을, 니트 셋업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왜 입냐면, 일단 너무 편해. 그리고 이거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술관 원장님들이 이렇게 입고 있어. 그치, 여기다가 구찌 그 슬리퍼 있잖아, 털 달린 거. 딱 신고 숄 하나 딱 걸쳐주고, 350평 저택에서 딱 나오는 거지. 맞아요.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렇지. 니트에서 또 고르실 때, 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난 트렌디함으로 승부를 보겠다. 아니, 나는 좀 그냥 인재하게, 내 몸은 편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멋을 낸 것처럼 보이고 싶다. 뭐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트렌디를 가는지 트렌디를 갈 거냐, 트렌드 느낌에 그냥 편안함을 추구할 거냐. 이런 니트 셋업, 이런 스타일을 고를 때는 저는 후자예요. 아, 내가 편해야 된다? 그렇지. 일단 내가 편해야 돼. 내가 몸뚱아리가 불편하면 뭐 마인사 다 싫어. 키가 크진 않아. 이거 보니까 66까지밖에 못 입어. 한 28? 28? 28도 못 입어. 아, 그렇게 작아요? 27, 27 반. 이렇게 보면 한계이기도 한데 원사이즈 제품들이 많잖아요. 동대문 시장은 가성비 때문에. 이게 너무 크면 쉐입이 안 나오니까 이게 탄탄해야 예쁘거든요, 이 밴드가. 쉽지만 체격이 28, 29이신 분들은 이거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DP라서 늘어난 것 같거든요. 싸구려가 아니다 보니까 중량감이 있어서 걸어놓으면 걸어놓을 수 있게 길어지거든요. 받았는데 난 너무 짧다 이러시면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쭉쭉 늘어난다 이러면은 저처럼 이건 뭐지? 왜 이렇게 길지? 하시는 분들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전 절대 옷을 수선하지 않습니다. 이걸 접은 다음에 살짝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 골반에다가 그러시면 굉장히 편하고 기장감도 딱 맞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니트는 여러분 맨살을 입었을 때 껄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때요? 괜찮아. 너 손 넣어봐. 아, 네가 의심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자, 어떠냐? 어떠냐?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이게 윗돌인데 여러분. 저는 접어도 되고 수줍어 보이고 싶다 오늘. 여러분 이거 올리세요 여러분. 살짝 여기 마스크 위로 싹 가려주면 아, 화장 안 해도 사람이 되게 이뻐 보여요 여러분. 야, 이거 웃들은 우리 엄마도 있겠다. 아, 위에는 사이즈가 위에는 또 넉넉해요. 누나 좋아하는 세트로 사놓고 또. 그쵸, 이 밑에다가 저는 단품으로 입으시는 분들은 이 상의에다가 스키니 입고 부츠.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 게 이거 기장이 보여, 마네킹 지금? 뒤에가 궁둥이 다 가려. 다 가리고 옆에 트임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편해 얘는.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샘선이 확실하잖아 이렇게. 이게 없잖아? 그냥 일반 요런 느낌으로 셋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뚱뚱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이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이뻐요. 저는 기존에 사놨던 게 이런 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보고 오래 사라고 그러면 저는 약간 더 어두운 요 브라운 추천.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특히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스카프 해주셔도 되고요. 목걸이 같은 걸로 포인트 하나. 그리고 요거는 데님이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아니면 이렇게 따로 입으실 거면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올겨울에 꾸민 듯 안 꾸민 듯 고급스러운 느낌의 니트 셋업 필요하셨던 분들 요거 꼭 장만하세요. 완전 강추합니다. 부티가 난다, 부티가.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기본템. 하지만 소재가 너무 좋은 기본템. 기본 V넥 니트입니다. 100% 램스울. 램스울이 뭐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양털 중에서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을 또 걸러가지고 가공을 해준 게 이 램스 울인데 저는 캐시미어보다는 사실 저는 울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캐시미어 가볍고 따뜻하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저는 이 도톰한 겨울에는 그냥 울 100%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조금 두툼하긴 도톰하지. 하네요. 네. 근데 이게 기본템이잖아요, 누나. 그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인에게. 기본템을 고를 때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뭐다? 소재. 아, 소재. 소재. 기본인데 소재가 저렴한 거나 합성 섬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혼방인 거. 혼방인데 거기다 캐시미어 뭐 3%, 5% 이런 거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100% 울. 이거를 훨씬 더 저는 강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기부감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런 게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거거든. 진짜 백화점에 이런 거 딱 갖다 놔도 얼마 비싼데 울베 장난 아니야. 몇십만 원씩 해. 어, 나 이 코코아색 너무 예쁘다. 코코아색? 근데 센스 있게 앞에 짧고 뒤에가 길어. 뒤가 짧으면 뭐가 좋아요?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아하. 남방 안에 넣었잖아.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왜 이렇게 했어? 다리 길어 보이게 하려고 이거 빼면 다리 짧으니까. 앞에가 이렇게 짧으면 다리가 그렇지. 좀 길어 보이는구나. 이거를 내어 입으셔도 자연스럽게 다리는 길어 보이고 어떻다? 뒤에는 궁둥이는 가려진다. 이런 장점이 있죠. 부인에게 좋아요. 왜냐면 얼굴도 좀 동그란데 좀 들동그레 보이고 카라가 있는 옷이랑 입으셔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겨울 부인액은 너무 파진 거 비추. 추워. 아, 추워요. 바람이 바람이 숭숭 들어와. 근데 얘는 실제로 입으시잖아요? 실제로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따뜻해요. 오케이. 하지만 부인액이니까 또 다름해 보인다고? 다름해 보여. 얘는 어차피 약간 원사이즈로 루즈핏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깨도 나그라. 어깨가 여기인 사람도 있고 여기인 사람도 있고 여기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누가 아싸, 입어도 그렇지. 확 내려놓으면 다 맞다.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넉넉하게 너무 좋네. 힐즈까지는 여유 있게 딱 좋으실 것 같고요. 88 입으시면 우리 엄마 88인데 우리 엄마 입기에는 너무 짧게 너무 크면 외투 입기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낙낙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외투를 입으셔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빨간 바지 입었지 않습니까? 빨간 바지! 이렇게 산타크로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 룩. 얼굴은 확 사는데 바지는 빨강이야. 내가 산타크로스다. 라이트한 베이지인데 이렇게 톤온톤으로 마네킹 입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다리를 이렇게 살짝 좀 넣어주면 좀 더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센스 있어 보이는 거 맞아요? 뭐지? 이거 잘못 꽂아. 아니요. 배에 달릴 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나온 배도 살짝 커버가 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죠. 좀 심심해 보이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소재가 주는 이 부피감이나 이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요거는 그냥 보통 홀가먼트인데 요건 요즘 흔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램스울 백보다는 고급은 그렇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대볼게요. 얘는 약간 백화점 거 같고 얘는 좀 시장 거 같지 않아? 약간 느낌이? 오케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재가 주는 느낌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고급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램 100% 추천! 아, 누나 이거 기깔난다. 아니, 나 심지어 내가 소개해줄 아이템 다 찍었거든? 네, 네. 나 집으로 못 가겠어, 지금. 눈길이 떼지지가 않아, 지금 이 가디건. 고급스러워요. 그치? 네. 이렇게 예쁜 파스텔 소라 있기 없고. 미쳤다, 진짜. 이게 라쿤 실이거든? 어쩔 수 없이 약간 거친 라쿤에 정제되지 않은 그 느낌이 있는데 얘는 실크 같아, 지금. 이 효과인 것 같아. 무슨 효과야? 이게 지금 나일론이 울 라쿤 들어가 있고 나일론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거든? 이 나일론의 효과인 것 같아. 나일론은 천연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쓰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너무 실크 같아. 너무 부드러워. 너무 예쁘지? 이건 이것까지만 소개해주자, 김PD. 나 너무 욕심쟁이야? 퇴근해야 되는데. 예, 빨리 보여주세요. 여기 있네. 미안해. 네. 자, 기본템. 기본도 이쁘다. 근데 이게 소재가 좋으니까 여러분. 기본 컬러인데도 이렇게 이쁘다? 너무 예쁘지? 네,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죠? 근데 이건 너무 정석이잖아. 그치. 아, 근데 이런 건 다 있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기본이다. 소라. 그럼 소라 입으시면 된다, 여러분. 아, 소라. 이거 현빈이 입을 것 같다. 현빈 맨날 그 부잣집 재벌로 나오잖아. 이 스카이 블루가 정말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분위기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 부잣집 사람처럼 보여주고. 와, 이거 진짜 나도 남자 사이즈 있으면 하나 사고 싶다. 너무 예뻐. 흰티만 받쳐입고 이렇게만 입어도 마음의 여유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지. 스카이 블루. 070 대출 전화 안 올 것 같은 사람. 이거는 대출 전화 필요 없는 느낌. 여기도 빨간 바지 입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봐봐, 이 빨간 바지에 어울리면 다른 옷은 다 잘 어울려. 야, 빨간색에도 어울리는데 뭔들 안 어울리겠냐?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자, 그레이. 그레이. 빨강 앤 그레이. 예쁘다? 이렇게 입으면? 난 이렇게 입을 거야. 생각보다 괜찮네. 예뻐. 이 까만 목걸이, 저 까만 목걸이 이거 입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안에 여기다가 블랙 컬러를 입으세요. 그리고 요거를 입고 빨간 바지. 이러면 좀 괜찮아. 좀 들죠? 좀 사람이 차분해 보여. 요러면은 약간 비즈니스 미팅도 괜찮아. 빨간 바지요? 응.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 아, 야, 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빨간 바지 빨간 바지 입고 왔냐? 약간 저 이런 순창 고추장 아줌마. 너. 고추장 미팅 빼고는 못 입어. 겨울엔 빨간이지 무슨 소리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도움된 것 같아요. 그래? 기본 아이템을 살 거면 무조건 소재를 좋은 거 사라. 그렇지. 그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 우리 김 PD가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본템일수록 소재에 더 신경 쓰세요.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김 PD랑 또 다음에 만나요. 어지러워, 그만해. 네 바지가 더 어지러워.